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또 많은 또 사랑, 또 은혜, 복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과 말과 삶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사랑 품고 그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며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모양 저 모양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 때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셨고 은혜로 베푸셨고 복을 허락해 주셨네. 얼마나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말로 사랑하고 삶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사랑 생각하며 주님 더 크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사랑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인생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때문에 참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붙드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옵시고 평생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권사회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세요. 터치하면. 터치하면 예. 이제 오늘의 새벽 기도 이제 48일째입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하고 오전에 이제 생명 터치 주일로 우리 또 예비교인 초청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 이제 함께 또 나눔의 시간 갖고 이제 다음 주에 오후에 이렇게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어찌됐든 뭐 잘 달려오셨습니다. 예, 뭐 새벽 기도 이렇게 뭐 계속 나오는 게 쉽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정하고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잘 달려왔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새벽에 올려드렸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꼭 상달돼서 감사 제목, 찬송 제목, 간증거리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마지막 축복 터치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예, 사도 바울 예, 복음에 뭐 평생 헌신했던 분이 예,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우리가 쭉 예,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아, 이것은 이 복음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몇 마디 말이 아니라 뭐 전도지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란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그 사람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복음의 특징은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도착이 돼서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되기 때문에 복음은 받았으면 전해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안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이 있겠냐,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원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자신을 낮춰서 맞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도 당하고 손해도 보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말 못할 수도 있고요. 손해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말 못할 수도 있고 부끄럽기 때문에 말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복음 전파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을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그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터치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런 원칙들을, 이런 내용들을 가슴에 잘 묵상하게 되면 또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고 또 주저거리는 자신들이 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나 이 터치는 일정 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장착되어서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며 한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 인간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자신들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라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중심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서 너희들 여기 어긋났기 때문에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라고 그들을 제외시켰죠, 교제권에서.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품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것이죠. 율법을 렌즈를 끼고 보니까 상종 못할 인간들입니다. 다 밥도 안 먹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품어야 될 대상들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보게 될 때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죠.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뭐 가까이 와서는 안 될, 상종 못할 인간으로 생각이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죠. 근데 두 가지만 읽었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다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비유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 두고 그냥 죽도록 목자가 찾았다.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여인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불을 켜고 온 집을 대청소하듯이 싹싹 뒤져가지고 은전을 찾았다. 동네 사람들 불러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치?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 잃어버렸다, 그치? 허랑방탕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찾았다. 근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다. 그 내용 구조는 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린 양, 그 잃은 양 비유에 나와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 양이 죄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은전 한 개가 죄인 한 사람이죠.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집 나간 동생은 죽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인데 다시 돌아와서 찾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살아났으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한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엄청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좋은 건강한 믿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믿음 잘 관리하시고 또 거룩한 삶도 잘 살지만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막 9주 정도 계속하고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갑자기 막 수백 명을 막 모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마음,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인생 계속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섬기면서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지 뭐 단기간에 해가지고 막 뭐 그런 일들 거기에 열매가 있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그런 좋은 습관들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데 한 축을 만들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잘 달려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늘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또 기도하면서 계속 터치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실 그날을 또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주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눌 때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통해 또 터치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치연도를 하면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었고 부담도 됐었는데 이렇게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48일 동안이나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잘 장착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하나님과 연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을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도우시옵시고, 지키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생명터치 주일로 또 예비교인, 또 기도했던 예비교인들 또 초청하는데, 지금 한 10분이 이렇게 또 오시겠다고 또 응답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예비교인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 가도록이요. 또 우리가 생명사랑의 마음을 또 품고 또 기도하면서 터치하는 그런 동인의 가족들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을 또 하나 앞에 인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또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인생들로, 또 가정들로, 가족들로 바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또 내일 또 초청에 의한 열 분들 마음 변하지 않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에 예비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오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는데 또 초청에 응한 열 분 계십니다. 아멘. 그분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모습들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하는 예비교인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 마음문이 열리고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인의 가족들의 생명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비교인들을 향한 이러한 귀한 마음들이 인생에서 좋은 마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 또 이렇게 터치한 예비교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발돋움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16명의 우리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14일 목요일 날 또 수능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마지막 또 몸 상태 잘 점검하고 최고의 몸 상태로 하나님 주신 또 지혜를 가지고 또 이번 시험 잘 치르고 입시의 과정을 또 잘 밟아 나가서 내년에는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아들, 딸들 되도록이요.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내년도에 또 이 사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이요.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각 가정의 아들, 딸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가정을 꾸리고 이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이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 많습니다. 우리 장기결석 하신 분들 계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지병으로 인해서 계속 치료 중에 있는 많은 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고 또 영혼이 치료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또 입시과정을 밟아오면서 계속 준비해왔던 우리 아들 딸들이 11월 14일 날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또 입시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 최고의 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력과 응용력을 배가시켜 주셔서 참으로 모든 것들 준비한 것들 다 후회 없이 쏟아놓고 또 좋은 또 만족한 가운데 입시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 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뜻을 준비하고 또 이미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고 이 사회에 한 자리를 내주셔서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각 가정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맺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 결숙하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의 지체들에게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주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양 중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육신에 연약하지만 마음은 뜨겁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질병으로 지병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삶의 공고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정치가 아주 엉망입니다.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재편해 주시라고요. 경제도 회복해서 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회복되어지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요. 사회가 좀 건전해져서 음란하고 쾌락 좋고 중독되는 이런 일들, 서로 싸움박질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아름다운 또 후세대에게 물려질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모든 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엉망이 되고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기, 지도자의 정신 차리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민의 해가 되는 지도자들을 퇴출시켜 주시옵시고 나라와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새롭게 대고 기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판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복들을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국민들도 힘듭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즐기는 자들은 엄청 즐기고 힘들어하는 자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 있는 거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없어서 힘들어하는 대물림을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중독되고 쾌락을 쫓고 음란한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전한 사회가 둥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또 이렇게 전통을 또 좋은 또 습관들을 좋은 분위기들을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의 중심에 서서 좋은 성도들을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배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국민들과 또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져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9일 또 새벽 터치 기도회 가운데 48일째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인의 가족들이 터치운도를 하고 또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터치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삶 자체가 자연스러운 터치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들을 인생 가운데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매주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초청해서 오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주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매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드리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보시기 좋은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1월 14일 또 성령의 시험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 준비해 왔는데 최고의 몸 상태로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것들 아낌없이 쏟아놓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기억력과 응용력을 배가시켜 주셔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입시 과정을 잘 밟아서 내년에는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밤을 새우고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면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기억하셔서 내년도에 사회에 한 자리를 마련하셔서 사회생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이슬과 같은 젊은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오늘 왔습니다. 또 마음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인생 자체가 아름답게 바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까지 새벽 터치 기도 잘 마치고 내일 생명 터치 주일에 10명이 하나님 오겠다고 또 이렇게 응답했는데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시고 교회가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쏘면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인의 가족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가정들을 통해 생업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 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